오늘은 픽셀 아트를 직접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완전 왕초보를 위한 기본적인 그런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막 엄청 화려하고 예쁜 그림 그리는 방법 이런 거는 가르쳐드리진 않지만 시작하는 방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더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완전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볼까요? 픽셀 아트. 픽셀 아트가 뭘까요? 점 그림. 그쵸? 픽셀이라는 점을 활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픽셀 아트라고 하는 거죠. 픽셀 아트라는 건 이 방송을 보면서도 지금 모니터를 보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을 보고 계시던지 아무튼 그 디지털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 디스플레이의 최소 단위인 픽셀을 활용해서 만든 이미지가 픽셀 아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픽셀이 뭘까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찾아봤거든요. 막 위키 백과사전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제 픽셀이라는 거를 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모니터에 가깝게 눈을 가깝게 대고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네모난 게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제 모니터 사진을 찍은 건데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선명하진 않지만 뭔가 격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뭔가 좀 점으로 그림이 이루어진 것 같다. 약간 그 보석 십자수 이런 거 아세요? 그것처럼 뭔가 보석을 이렇게 하나하나 박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죠. 아무튼 이 모니터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요 네모난 점들이 보일 거예요. 요게 픽셀이겠죠. 픽셀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화소라고 하죠. 막 100만 화소 막 이런 말 하잖아요. 픽셀이라는 게 그 어원 같은 걸 보니까 그림이라고 쓸 때 picture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에다가 element라는 요소라는 그 영어 단어죠. 거기에서 요 앞글자를 따가지고 부르는 게 이제 픽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다. 이렇게 이름이 굳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림을 구성하는 그 요소?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원은 뭔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픽셀을 가까이서 보면은 요런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 픽셀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 빛나는 것들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는 모습, 요게 픽셀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화면, 모니터 화면, 핸드폰 스크린, 요게 지금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LCD의 픽셀 모습을 보면은 요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빨강, 초록, 파랑, 저희가 RGB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RGB 요 세 가지 요소가 묶여가지고 요거 하나를 픽셀이라고 하고 또 픽셀이 요 세 개가 한 번에 묶여서 픽셀인 거니까 요거 하나하나하나가 또 요소로 나눠지잖아요. 요거 하나하나하나는 이제 서브 픽셀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RGB 서브 픽셀이 색깔의 정도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다른 색깔처럼 보이게끔 표현을 하는 거겠죠. 이런 거 신기하잖아요. 요 픽셀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다. 또 하나 예로 들어보자면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소비를 했는데 게임보이라는 걸 샀어요. 근데 게임보이를 보시면은 조금 더 그 픽셀이라는 게 살짝 더 잘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포켓몬 레드 화면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제가 확대를 해본 거예요. 화면을 가까이 찍어서 확대를 해본 건데 이제 이거는 완전 진짜 픽셀 아트인 거잖아요. 픽셀 아트로 만든 거잖아요. 요 픽셀 하나하나에 칸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선 픽셀 아트로 요 그림들을 표현을 한 거죠. 저희들은 그러면 요 픽셀에 표현되는 요 픽셀 아트를 그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1000픽셀짜리 캔버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제가 1픽셀짜리 픽셀 브러쉬를 가지고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게 그으면은 요게 지금 100%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에 원본 픽셀 크기로 보이는 정도가 요 정도라는 뜻이에요. 보면은 엄청 작잖아요, 점이.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모니터에 픽셀이 얼마나 작은지 요거를 보고선 간접적으로 또 알 수가 있죠. 제가 그걸 하나 찾아봤거든요. 모니터에 그 픽셀 크기를 알 수 있더라고요. 모니터 살 때 그런 걸 다 적어 놓더라고요. 그거를 픽셀 피치라고도 부르는데 정확히는 그 픽셀 피치라는 게 픽셀과 픽셀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픽셀 피치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게 뭐 픽셀 크기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니터에 그 픽셀 크기를 알아봤더니 0.273mm더라고요.
엄청 작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여기 저희가 1픽셀로 이렇게 선 그린 거 여기서 요 네모난 조그만 픽셀이 0.273mm예요. 아무튼 뭔가 픽셀이라는 거에 대해서 재미있게 여러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픽셀, 그 픽셀 하나하나를 이용해가지고 제한된 표현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그림이 잘렸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된 표현 방식으로 픽셀을 이용해서 그리는 디지털 아트, 이거를 픽셀 아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포토샵에서 보여드렸는데, 포토샵에서 픽셀 그리드라고 이 포토샵 캔버스를 이렇게 쫙 당기시면은 픽셀 하나하나가 그리드로 보이거든요. 지금 1픽셀짜리 브러쉬로 이렇게 그리면은 요 이하로는 못 그리잖아요. 그 점을 이용해서 픽셀 아트라는 걸 그리는 거죠. 여기 안에서 요 한계 안에서 그릴 수 있는 그런 표현 방식이 되는 거죠. 포토샵에서 이제 픽셀 격자 켜는 방법은 요 보기 탭에서 표시에서 픽셀 격자 키는 게 있어요. 이거를 키시면은 이제 쫙 당겼을 때 픽셀 격자가 보입니다. 요 그리드가 보여요. 이게 안 키면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없지? 하면은 이제 보기 가셔서 표시 해가지고 픽셀 격자 키시면 됩니다. 네, 픽셀 아트를 배우면 좋은 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를 그렇게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접하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작업량이 좀 적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또 다르긴 한데, 그 정해진 캔버스, 작은 캔버스 안에서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작업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선화라든지 어쨌든 뭐 유화도 있고 수채화도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면은 이제 또 여러 테크닉들이 또 있어요. 픽셀 아트도 테크닉이 있지만 뭔가 조금 더 복잡하고 좀 더 예술 감각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배워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허들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게 픽셀 아트는 이제 점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요새 또 레트로한 게 또 유행을 하잖아요. 옛날 도트 게임처럼 레트로한 감성 표현하기에는 진짜 픽셀 아트가 너무 딱이죠. 진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픽셀 보이게 이렇게 찍기만 하면 이제 약간 좀 옛날 도트 게임 같아 그러시거든요. 그 감성이 좋아서 또 픽셀 아트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픽셀 아트를 직접 그려봐야겠죠? 근데 그림 프로그램 한번 켜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림 프로그램 킬 때 처음 물어보는 게 캔버스 사이즈거든요. 처음 하는 분들은 캔버스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픽셀 아트는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있달까? 그러니까 그냥 그림, 그러니까 픽셀 아트가 아닌 그냥 손으로 그리는 핸드 드로잉, 뭐 디지털 아트도 포함이 되고요. 어쨌든 손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그리는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그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최대한 해상도 크게, 최대한 크기 크게. 보통 일러스트, 상업 일러스트 이런 거 그리시는 분들은 이제 막 5000픽셀 아니면 뭐 진짜 크게 그리시는 분들은 막 만 픽셀도 부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몇천 픽셀, 몇만 픽셀로 그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림 그릴 때는 이제 아, 일단은 크게 그리면 되겠구나. 캔버스 사이즈 크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딱 감이 오는데, 픽셀 아트는 약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캔버스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 이유가 해상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상도가 높아야지 이제 그림 같은 게 부드럽게 느껴지고 깨지는 부분도 없고. 근데 우리는 이제 픽셀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쪽은 픽셀이 안 보이게끔 크게 만든 건데 저희는 픽셀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반대로 해상도를 낮춰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캔버스 사이즈를 작게 그려야 됩니다. 근데 얼만큼 작게 그려야 되냐, 그거를 한번 정해 볼게요. 제가 캔버스 사이즈 정하는 방법은 이런 식인데, 일단은 내가 그리고 싶은 캐릭터라던가 뭔가 오브젝트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림 하나를 저희가 스프라이트라고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 스프라이트에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캐릭터 하나 그리고 싶어. 그러면은 그 캐릭터의 사이즈부터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 들면은 제가 그렸던 캐릭터 하나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32픽셀 곱하기 32픽셀 캔버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그린 캐릭터 사이즈예요. 요 정도가. 이게 정확히 재보면은 한 27픽셀인가? 요 키가 27픽셀일 거예요. 아무튼 32픽셀 안에 들어가게끔 캐릭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아, 요 정도 캐릭터 사이즈가 내가 보기에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여기서 뭐 배경을 또 추가로 그리고 싶다 하면은 요 캐릭터에 맞춰서 책상은 뭐 이 정도로 그리고 침대는 이 정도로 그리고 하면서 이 사이즈에 맞춰서 다른 거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뭔가 자기의 눈에 보기에 괜찮다 싶은 캔버스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좀 실험하듯이 해보시면 좋아요. 보통 주로 쓰이는 스프라이트 사이즈가 이렇게 8 곱하기 8, 16 곱하기 16, 24 곱하기 24, 32 곱하기 32 이런 식이거든요. 스타듀밸리 아시죠? 저희가 좋아하는, 모두가 좋아하는 스타듀밸리 이게 16 곱하기 16 픽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따가 말씀드릴 거긴 한데 게임에서 타일맵이라고 이미지를 타일처럼 이렇게 배열해서 쓰는 그게 있어요. 아무튼 그 사이즈가 기본 16픽셀이라는 거고 또 뭐 다른 쓰임새라고 하면은 이제 트위치 구독 배치. 트위치 구독 배치도 이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8픽셀, 36픽셀, 72픽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트위치 구독 배치 이런 거 만들고 싶어 하면은 요 사이즈에 맞춰서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거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사이즈를 정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주로 쓰는 스프라이트 사이즈를 참고해서 내가 하나하나 그려보면서 난 이 정도 사이즈가 맞아 하면은 그 사이즈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조금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게 왜 8의 배수인가? 저는 그랬거든요. 아니 왜 이게 꼭 8의 배수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참 구글링을 해봤었어요. 제가 구글링 해본 결과로는 일단 제일 큰 거는 관습적인 거. 이게 제일 크다고 저는 봤어요. 예전에 막 게임보이나 뭐 슈퍼 패미콤 이런 옛날 게임들 있잖아요. 이런 옛날 픽셀아트 게임 이런 게 보통은 8 곱하기 8 픽셀 타일을 사용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그냥 관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시를 들자면은 포켓몬스터 레드거든요. 이게 게임보이에서 나오는 화면을 갖고 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 타일별로 나눠봤어요. 지금 요 타일 하나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사이즈 하나가 8픽셀이거든요. 지금 여기 잘 세보시면은 세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가로 세로가 픽셀 8개가 모여가지고 타일이 하나 된 거예요. 요 캐릭터 같은 경우도 8픽셀 8픽셀 해가지고 총 길이는 16픽셀 16픽셀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8픽셀 8픽셀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구글링 해보니까. 그리고 다음에 포켓몬스터 골드. 이거는 포켓몬스터 골드인데 이 바닥에 뭔가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바닥이랑 요 잔디랑 요 벽을 보시면은 이제 요거 한 타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보여요. 요 한 타일이 이제 8픽셀이다. 창문도 이제 하나씩 나눠보면은 이제 8픽셀 8픽셀이 모여서 이 창문 하나가 된 거고 이런 식으로 8픽셀짜리 타일이 모여서 이렇게 맵을 이루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젤다의 전설 힌드레 트라이포스. 아까 그거는 게임보이용인데 요거는 슈퍼패미콤 용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림 디테일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한 타일이 8픽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냥 요게 한 덩어리인데 이걸 나누면은 이제 하나하나 8픽셀짜리 타일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옛날 게임에서 아주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요새도 조금 그런 식으로 뭔가 8픽셀, 16픽셀, 32픽셀 이렇게 타일 크기를 정하는 게 아닐까 스프라이트 사이즈를 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익숙한 스타듀밸리 스타듀밸리 타일도 보시면은 이거는 뭐지? 무인가? 처음에 키우는 무 아닌가? 파스닙인가? 그 스프라이트인데 근데 스타듀밸리는 보니까 16픽셀이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가로가 기본 16픽셀이고 조금 더 위로 쓰면은 이제 32픽셀까지 가고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16픽셀, 32픽셀이 조금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현재 나와 있는 그런 픽셀아트 게임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분들 그리신 픽셀아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요 정도 캔버스 사이즈에 그림이 들어가면은 이 정도 느낌이구나 이런 거를 한번 보면서 실제로 자기도 그려보면서 나한테 맞는 캔버스 사이즈를 찾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좀 작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16픽셀 16픽셀 캔버스 사이즈를 사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